신기하다. 안에 포크 들어있는 거. 근데 포크 모양이 너무 닭발 같아. 맞지? 닭발 같아. 그러네. 어때? 뭔가 냄새 그냥 약간 새우탕 냄새도 좀 나고. 접시를 만들어볼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맛있는데? 뭔가 약간의 그 삼삼함이 있다. 맛있어. 그래서 좋아. 와, 오늘 날씨 진짜 대박. 우기라며. 맞지? 비 진짜 온댔는데 비가 거의 안 와. 비야 뭐 그건 비도 아니지. 맞아. 구름이 진짜 예뻐. 이제 좀 수영장에 가보려고 합니다. 리조트 내에 수영장 12개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옷을 입고 타월이랑 모자 입고 여기에 자리 잡으려고. 여기가 성인 전용 수영장이에요. 이게 딱 성인 전용 그 깊이여서 아이들이 많이 없어. 딱 좋아. 여런데? 자리하면 될 것 같아. 오, 꽤 길네. 완전 깊어. 아빠, 발이 대포야. 방향 조준해줘. 모히또를 시켰거든요, 가족이랑. 열심히 들고 오고 계세요. 이렇게 딸기 모히또 시켰어요. 진짜 번개친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야. 그럴 수 있어. 근데 왜 이렇게 마셔도 마셔도 아직 줄어들어? 아빠 지금까지 이 정도 마셨어? 아까 전에 사진 찍고 이럴 때는 먹는 척만 하고 있었어. 그냥 이렇게. 사실 나 수영을 잘하는데 여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 뭐 그런 필요 없어. 약간... 엄마 수영 연습 많이 받았는데 엄마 맞죠? 부질없네. 야, 내가 또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맨 수영 얘기 이런 거 하고 이러면 막 자기 아무것도 수영 양상을 떨어졌고 막 이래야 되는데 못해. 이렇게 또 돼가지고 아 꿀팁. 그냥 팔도 제일 안쪽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지? 이렇게 돌려가지고 어 이렇게. 오, 많이 돌아간다. 너무 많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응, 시작. 들어가 봐.
한 10분 못 참는데? 아니 1분도 못해. 50초도 못해. 약해 약해. 역시 나이가 드니까 조금 힘이 떨어지긴 한다. 2분가 뭔 2분이야. 내가 3분까지 한 적이 있어. 아까 물고기야 그거. 이제 룸서비스 먹으려고 룸에 갈 건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야, 저기는 번개치긴 하는데 오히려 해가 너무 안 쨍쨍해서 너무 좋고 요 앞에 약간 시크릿 해변? 저기 여기 바다 바다가 있어가지고 바다 좀 보고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진짜 알마리조차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비가 떨어져서 긴급하게 빨리 숙소 가야 될 것 같아. 비가 떨어져 비가. 오마이갓. 지금 대박인 물을 발견한 게 이게 에비앙이랑 맛이 거의 똑같아요. 그 약간 목 넘김이랑 그런 게. 완전 가격은 완전 그냥 거의 10배까지는 아닌가? 여튼 진짜 가격 차이 많이 나는데 베트남 오면 꼭 이 물을 사드세요. 라비 맞나? 라비에? 여튼 룸서비스를 시켰고 이거는 쌀국수 육수랑 그리고 소고기, 반미, 연어 스테이크 이렇게 시켰어요. 예. 먹어보자. 쌀국수 보니까 쌀국수 먼저 먹어야죠. 숟가락은 없네. 아 스테이크 소스. 응. 스테이크 소스. 스테이크는 이거. 국물 좋은데. 비슷한데. 뭔가 면이 부드럽다. 고기를 많이 넣어. 면 밑에 많이 넣네. 어, 나 이거 반미 맛있다. 샌드위치 느낌 좋아. 고수 어때? 나 근데 고수가 조금 들은 걸 먹어가지고. 괜찮지? 괜찮지? 브로콜리 맛있어. 안 먹어볼 수가 없지. 스테이크 완전 잘 썰려. 브로콜리도 되게 부드럽게 잘. 그니까. 아. 초장이 아니라 이 소스가 맛있다. 소스가 맛있다. 나 초장에 먹은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베트남은 정말 음식이 맛있다. 스테이크. 쌀국수 잘 시켰다. 맞지? 시키기 잘했지? 어, 왜냐면 부침이 좀 있어야 돼. 맞아. 진짜? 응. 보슬거리지? 응. 그리고 이 향이 뭐 특유의 안나미 특유의 어떤 그 향이 있어. 엄마도 망고 젤리 하나 먹어봐. 얼려놔서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제 베트남 야시장 가려고요. 근데 여기 나트랑 야시장은 막 음식 파는 그런 데는 아니고 약간 담시장처럼 이것저것 파는? 그래도 안 가면 아쉬우니까. 아 이렇게 입었고요. 머리는 모자 썼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거고 그리고 이거는 베트남에서 산 거. 그때 공장에서 산 거. 바지도 똑같은 거. 어제 오후에 잠깐 입어서 너무 편해가지고 오늘도 이거 입어야 될 것 같아요. 가방은 파리에서 산 거. 너무 유용해. 오에포르 마켓. 서울에도 있어요. 나트랑 시내에 다시 도착했고요. 환전도 조금 더 했어요. 한 20만 원 정도?
아니 10만원 정도? 이런 것도 예쁘다. 어 이거 예쁘다. 이거 예쁘다. 아니 이거 장미 아니라 카네이션. 어 얘도 예뻐. 얘가 예쁜 게 나서? 이거 하나. 요거는. 어 그지 얘 커가지고 나 진짜 작다. 좀 작게 혹시 안 파시나? 너무 인심이. 인심 조금 덜 좋으실 수 있어요. 무겁다. 정말 좀 묵직하네. 너무 길쭉해 그리고. 가벼워? 아니 가볍긴 한데 아 뭐야? 그러네. 너무 크네. 그러게. 가자. 너무 귀엽다. 스키 고양이. 근데 맞췄나? 자세가 아닌가? 지금 한번 겟 럭시 한번 들어볼게요. 럭셔리 한 거를 하나 봐요. 여긴 그럼 진퉁인가? 아니겠지? 아니겠지. 일단 들어가 보자. 아, 짝. 어? 하는데 재밌겠다. 구경이랑 더워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르메스. 그러네. 우와. 지리. 박음 지리. 디테일해. 디테일할까? 아니 안 디테일. 이거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절대 쉽게 사면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거 진짜 많이 파는데 인터넷에 무조건 잡아야겠다. 재밌다. 디테일해. 여기가 야시장이에요. 지금 철판 아이스크림 먹으려고요. 아이스크림. 너 철판 아이스크림 한 번도 안 먹었어. 네. Two strawberry and mango. Okay. And passion fruit and mango. 아니 얘랑 안 달라. 이거 옛날에 유행했어. 네, 방금 이거 아마 부평시장에 타고 방금 하는 게 있을 거야. 我给你来一个，我给你来一个。来，等会儿，等会儿，等会儿，等会儿，来，都来一个，没有。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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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来
바로 망고. 맛있게 드세요. 쉽죠, 쉽죠. 맛있다. 이거. 치가 씹히고. 땅콩이 엄청 좀 유명하대가지고. 빨리 또 달라. 치즈 맛. 치즈 소스. 치즈 거리야. 뭐 내가 너무 한쪽에만 먹어. 응. 걔가 뭔가 하는 거고 통이 보면. 응. 그치. 그래서 조금 뭔가. 맛이 든든하다더라. 믿음이. 응. 뭐? 무슨 맛이세요? 하나. 원래 서비스고. 하나 주세요. 그 뭐 서비스는 없네 이제. 더 없어요. 다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뭐. 아, 좋습니다. 리뷰 원 서비스. 아, 리뷰 하나 쓰면 서비스 하나 준대. 아, 리뷰 그러면 리뷰 한번 네가 노력해 봐. 땡큐. 우리가 먹어야지. 바이바이. 바이바이. Have a good evening. 땡큐. 완전 할인도 하고. 그 좋았어. 오, 진짜 잘 샀다. 이거 코코넛 추천이에요. 코코넛 추천. 여기 매장 이름이 코코넛 피넛. 거기 추천. 콩 카페 엄청 유명하다는 콩 카페 왔어요. 이거 무조건 필수 코스라더라고요. 원 과일 요구르트, 원 코코넛 스무디, and one 코코넛 연유 커피. One. 완전 맛있겠죠? 아보카도냐? 아보카도도 넣어주네?
아보카도랑 수박, 망고 이런 거 다 들어있나 봐. 이게 그 제일 유명한 시그니처 메뉴. 그래도 맛있게 먹어봐. 먹어봐. 보자. 아, 과일이 엄청나게 많네. 아보카도를 뭔가 먹는 게 좀 신박하다. 근데 여기 직원들이 너무 부담스럽고. 진짜 바쁘네. 나도. 직원들이. 왕국감. 근데 귀여운 걸 발견해서 얘네 다 귀엽다. 귀엽네. 여기 완전 귀엽다. 이거 뭐가 귀여워 이 중에? 다 귀여워. 너무 다 귀엽네. 노란색 구렁이도 귀엽다. 맞지, 노란색 구렁이 이런 거 귀엽다. 노란색 귀엽다. 그 약간 미니언즈 같은 경우. 나는 이거 미니언즈 같은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 근데 뭔가 얼룩이 너무 부담스러운데. 구렁이도 귀엽다. 뭔가 자세히 너무 귀여워. 자세 좀 귀엽네. 아, 얘네 진짜 다 귀엽다. 아, 꽃게. 오, 귀엽다. 이만두? 좀 비싼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샀어요. 근데 흥정 절대 안 해주더라고요, 여기는. 나름 수제품이라고 안 해주는 것 같아. 근데 이거 너무 귀여워서 그냥 제 돈 주고라도 살 가치가 있는. 쌤 이제 나트랑 그 해변이거든요? 약간 진짜 해운대 같아, 해운대. 그랩으로 39만 동이라고 찍혔는데 35만 동에 부르셔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택시타고 가야 돼. 있는 거지. 오케이. 잠깐만 다시 한번 확인. 일단은 데비스 잼이랑 마기 간장 계란이랑 그리고 저 과자 살까? 아, 뭐 사지? 어떤 거 살까? 아니 근데 이거 자세히 보니까 스테이플 이거 뭐더라? 연필 브랜드 있는데 걔 그게 아니네? 스테들러 그게 아니. 여튼 사 젤리 망고 젤리 같은 거 혹시 선물이나 아니면 언니나 하여튼 곱하기 N. 약간 매콤한 맛이 있는 거 맞지? 응? 스파이시한 거 아니야? 이거 스파이시인 거 같은데? 그래 맞지? 약간 스파이시야 이거. 이거 아빠가 사온 바프 칠리 맛인가? 그거 있거든? 그거 맛 똑같아. 이거 그 신발 때문인가? 피가 얼마? 아쿠아 주즈? 그딱그 자리에 그쪽이니까 별로 위에가 별로도 나고. 당장 버려, 당장 그냥 버리고 가자. 그래, 아, 어차피 나도 간다. 맞자 맞자 여기 살짝 나도 가자. 이제 집 되니까 집에 있으니까. 그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 여튼 이제 체크아웃 하고 나가려고요. 그래서 리조트에서 밥 먹고 오늘은 마사지 받을 거예요. 좀 편하게 입었어. 그냥 짧은 바지에 나시. Let's go. 지금 이제 마사지 픽업 받기 전에 잠깐 로비 와서 11시에 식당이 다 연다고 해가지고 지금 10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로비에 좀 바람이 선선하게 잘 불어가지고 앉아서 좀 마시고 편집도 좀 하고 하고요. 수박 주스 두 개 시켜. 맛있겠다. 왠지 엄청 신선할 것 같아. 왠지 파이버 진짜 조금 덜 익은 파인애플 그냥 갈아서 계속 적고 난 계속 적고 그러면 좀 달아질 거야. 슬쩍 계속 안 먹고 약간 달아진 거예요. 얼음으로 좀 희석되면서 수박주스 나쁘지 않은데 많이 먹어. 조금 신맛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건 실망이야. 달아진 게 아니라 그냥 옅어진 거. 옅어진 건데 실망이야. 장난이 실망이야. 와, 이게 진짜 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을 텐데 이건 아니네. 얘들이 좀 옆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사실 이거 10분 만에 먹을 수 있어. 그렇지. 잠깐만. 나랑 이게 볶음면이고 그리고 이거는 아까 무슨 오징어 볶음밥? 그런 거지? 모닝글로리. 모닝글로리 진짜 와서 우리 맥기님 하나 먹는. 어때? 맛있다. 나 살짝 먹어볼래? 맛있지? 뭔가 계란 에그 누들 같지 않아? 이제 스파로 갑니다. 아니 스파가 아니지 마사지지. Nice to meet you. 가서 짐을 맡기고 그 근처 둘러보다가 오후 7시에 마사지 받고 공항에 가요. 다시 갈 거예요. 짐 맡기고 좀 시내 둘러보고 마사지 받으러 있더라고. 데이비스잼 왔어요. 여기서 잼 사야돼. 악마의 잼. 안녕하세요. 헬로. 이렇게 있어. 데이비스잼. 안녕하세요. 네. 막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코넛 오리지널. This is original. 오, 이렇게 붙여주시네. 진짜 맛있다. 맞다. 진짜. 이게 뭐라고? 맞다. 맛있네. 코코넛 브러쉬 버터예요. 힘드니까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삽니다. 데이비스잼 많이도 샀다. 뭔가 땅콩은 그 땅콩잼을 그냥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어 굳이 이게 진짜 맛있어. 그냥 코코넛 베이스 자체가 진짜 맛있었어. 만족 오케이 가자. 감사합니다. 잘 샀어요. 지금은 퍼펙트 리얼리티라고 카페에 가고 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은 밖에 막 걸어다니면은 화상 입는다고 해가지고 최대한 실내로 다녀야 되겠다. 이게요. 뭔가 분위기 뭔가 좋다. 분위기 있다. 응.
시나몬 카카오랑 레몬이랑 화이트 레몬. 하나 했어요. 이게 아빠 거 같아. 레몬. Thank you. 레몬 커피? 섞어 먹어야 돼? 그냥 먹어야 돼? 이렇게? 아 맛있네. 아 그렇구나. 일단 먼저 먹고 한번 섞어서도 먹어야 돼. 그냥 맛은 레몬 아이스티 맛. 맛있네. 이건 카카오 시나몬 카카오. 이게 신기하다. 레몬 맛이 나는데 커피 맛이 나. 되게 신기해. 아빠는 시나몬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한번 먹어보면. 맛있다. 근데 그냥 아이스 초코인데 시나몬 가루가 뿌려진. 이름이 뭐라고? 시나몬 카카오. 지금은 카페에서 다 즐기고 롯데마트에 다시 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첫째 날에 롯데마트 갔을 때 좀 마음에 들었던 것들 그런 거 완전 바리바리 사고 그 마기 계란 간장. 그게 엄청 맛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첫날 갔을 때 품절이어서 못 샀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려고 합니다. 먹었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볼까? 일단은 마기 계란 간장 한번 보자. 아, 제발 있어라. 제발. 오, 있어. 저 제일 위에. 있어. 맞아. 요구야. 대박. 득템.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칠리 소스도 무조건. 근데 이게 다 플라스틱으로 돼서 가볍다. 좋다. 그리고 후추가 진짜 싸다고 해가지고. 뭔가 중간 느낌. 그리고 견과류도 꼭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 혹시 유통기한이 다 다른가? 얘는 9월 5일날 선이 선출. 다 똑같네. 다 똑같아. 이거 피스타치오. 이거 맛있대. 이것도 하나 더 삽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기대 이상. 나 이거 근데 약간 빵인 줄 알았어. 근데 과자더라고. 건망고도 하나 삽니다. 이거 노 서비스. 이거 서비스. 하고 이거 서비스 하나 받고. 감사합니다. 이것도 무조건.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얘도 맛있어. 얘도. 여러 개 담았어. 2층 올라가고 있어. 2층에 커피나 차 한다고 해서 하고 그걸로 하면 되겠다. 커피도 했어요. 그래도 이왕 회사 왔으니까 유명하니까. 오케이. 무서워. 아니 여기 앞에 중국인이 계산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끌고 온 카트 치우지도 않고 우리 계산해야 되는데 그래서 카트 가져가달라고 하니까 막 자기들 거 아니라면서 거기서 짐을 한 거 꺼내가지고 계산하는데 진짜 언짠. 샀어요. 많이 드셨나? 지금은 이제 식당으로 가고 있고요. 저녁 먹고 마사지 받으러 갈 것 같아요. 마사지 기대된다. 아, 1층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 없냐 물어보니까 2층에 에어컨 있고. 계속 올라가네. 내가 한국인을 위한 층인가? 혹시? 그러네. 뭔데? 닭새우 하나 나왔어. 맛있겠다. 이거 나왔어. 이 접시가 너무 예쁘다 진짜. 닭새우랑 돼지갈비 조림 그리고 메기 생선 조림. 이거 비싼데네. 사진이랑 진짜
반주 맛있다. 얘도 먹어봐야지. 돼지고기 조금 먹어봐. 마사지에 받으러 왔습니다. 마사지를 이제 마사지 받고 이제 비행기 타러 갈 것 같아요. 이제 마사지 대부분 다 마사지 받다 잔대요. 기대돼. 마사지를 다 받고 90분 동안 했거든요. 진짜 전신 마사지인데 대박이에요. 진짜 완전 그냥 몸 다 비틀고 온몸에 근육 다 풀어주는 느낌. 핫스톤 마사지라고 뜨거운 돌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전신을 좀 따뜻하게 마사지하는 건데 너무 좋았고 다리, 뭐 손, 발, 등 그리고 약간 쇄골 쪽, 얼굴, 두피 다 해주더라고. 완전 강추예요, 진짜. 마사지 잘 받고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 Unbreakable, but far from my soul.